아니 여러분, 편집자를 구한다는 영상이 1년이 넘었어요. 1년이나 넘었는데 아직도 저와 함께 일을 같이 할 편집자님을 뵙지 못했어요. 그러므로 저와 함께 일을 같이 할 편집자님을 모셔봅니다. 첫 번째로 복지 및 관계.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뉴노트 유튜브는 직원과 사장이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편하게 지냅니다.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같이 일하는 친구죠. 가족 같은 환경이라고 하면 또 띄어쓰기 이상하게 하려고. 아무튼 누구나 평등한 관계에서 일할 때는 일하고 편하게 쉴 때는 쉬고 서로 재밌는 얘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집에서 연락하면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은 집합도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급여. 제일 중요한 사항이죠. 급여는 편집자분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. 영상 건당, 분당, 월급제 등의 편집자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도 본인이 능력을 뽐내는 만큼 저도 거기에 최대한 맞춰드릴 거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세 번째, 지원 유의사항. 이제 본인이 작업한 걸 보낼 때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영상은 어떤 식으로 편집을 했는지 TMI를 해줄 수 있을 만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고 이거에 자신 있어요 라던가 저는 이런 스타일의 편집을 잘해요 라던가 말이에요. 그냥 단순히 편집해주신 영상 하나로 지원자분을 알기엔 제가 알고 있는 게 너무 없거든요. 그리고 또 요새 자기 어필 시대잖아요. 있는 만큼 자신에 대해서 말해주시면은 저도 편집자를 뽑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신 편집자분들은 친구 같은 분위기에서 본인의 능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기다릴게요. 편집자 지원 양식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 그리고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안녕!